네, 안녕하십니까.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, 조준민 대리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조금 생소한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그, 딱 이런 분들한테 알맞을 것 같아. 경차. 경차를 타고 싶은데 너무 작아. 그래서 난, 아, 소형 SUV 정도는 타보고 싶다 할 때 정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매물 준비를 했고요. 이 차량은 일단 보시기에 SUV인데 디젤이 아닌 가솔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요새 디젤보다 가솔린 찾으시는 분들 워낙 많으셔가지고 가솔린 중에서 최저가 분들 준비를 했고요. 요 차량 쉐보레 트렉스 1.4 LSLT, LTZ 중에 LTZ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. 가장 최상위 트림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마이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. 요 차량 2014년 정도인데 15년형 연식 좋죠. 주행거리는 15만 킬로가량. 지금 한 9년 탔으니까 연간 2만 킬로 정도라고 봤을 때 연식 대비해서는 적정한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이죠. 그리고 이 차량은 무사고로 나와 있습니다. 운전석 뒤쪽에 도어 한쪽만 교환이 있고 무사고로 나와 있고 하부에 미세노이 없이 성능치 깔끔한 울량호 판정을 받은 이 차량 정말 전국 최저가로 드리려고 해요. 590만원에 이 흰색의 가솔린 트렉스 모델 준비를 했고요. 외판부 한번 바로 보실게요. 자, 외판 상태. 확실히 흰색 바디라 그런지 뭐가 있어도 티가 안 나는데 뭐가 있지도 않고 그냥 생활의 흔적만 존재하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되고요. 자, 소형 SUV의 트렁크 공간. 지금 이 위에 이 스크린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뗐을 때에는 비교적 넓은 공간감을 자랑을 하고 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아래쪽에 들었을 때도 스페어 타이어 전부 다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고 트렁크를 사용을 많이 안 하셨나 봐. 뭐 찍히거나 그런 거는 보여지지 않는다 봐주시면 되고요. 지금 2열 시트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자, 시트가 브라운 시트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. 흰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브라운 시트. 시트 찢기거나 해진 부분도 없이 아주 깔끔했던 이 차량. 이제 운전석 가서 시동 걸면서 컨디션 볼 건데 차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. 빨리 가실게요. 자,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. 차량의 키는 다이얼 키로 총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. 이제 스타트 시동을 걸어볼게요. 자, 시동 한 방에 깔끔하게 잘 걸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. 계기판상 경고등 그런 것도 없고 확실히 요 쉐보레 소형 SUV 계기판 굉장히 귀염뽀짝하죠. 자, 이 차량 주행거리는 15만 1314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. 스티어링 상태 가죽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음성인식 볼륨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. 뒤쪽으로 와이퍼, 트립 컨트롤, 오토라이트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 전동적인 미러가 있는데 약간의 버튼 해진 정도는 있어요. 그리고 이 차량 프리미엄 스피커인 보스 스피커가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나까지만 봐주시면 돼요. 추가 옵션을 썬루프 빼고 전부 다 때려 박아 넣은 차량이다 보시면 되고요. 이쪽에 실내등 있고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,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도 있고 대시보드 쪽 부착물 흔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쉐보레 진짜 이런 군데군데 숨어있는 숨은 수납함들 참 활용도가 높다 느껴지고 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래쪽에 마이링크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건 순정이고요. 이 차량 일단 볼륨 확인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우회전은 그냥 하면 되잖아. 성급한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. 확실히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라 그런지 빵빵한 볼륨감 자랑을 하고 있고요. 마이링크기 때문에 이렇게 홈버튼 눌러서 스마트폰 링크가 전부 다 가능해요. 그래서 핸드폰 연동해서 내비게이션 그런 거 전부 다 볼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 이 화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요. 그래서 후진기어 딱 넣어주면 카메라도 정상 작동 잘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. 에어컨 공조 버튼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C거째 수납 공간이 있고 기본 코슬라인 뒤쪽으로 컵홀더가 총 4개예요. 4개의 컵홀더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작력 무지 짱짱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차량들은 암레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팔걸이가 따로 존재합니다. 팔걸이 이렇게 운전하시기 편하라고 팔걸이까지 존재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. 이 차량 나가서 엔진 사운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.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
자, 엔진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. 가솔린 SUV가 내고 있는 그냥 그 특유의 엔진 소음이 있어요. 그 엔진 소리가 터보 엔진들만의 소리가 있거든요. 그 엔진 사운드 그대로 정숙성을 갖추고 있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차량 2014년도부터 15년형의 LTZ 등급에 있는 트랙스 디젤 아닌 휘발유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LTZ 등급답게 추가 옵션도 많이 넣어놨고 이 차량 안쪽에 열선 시트, 마이링크 전부 다 있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되고요. 이 차량 590만원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.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. 필승!